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열화와 같은 성원에 잠시 쉬어가긴 했지만 새로 배 타고 왔습니다. 유기분이 새로 왔습니다. 네, 그 유기분이 제가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하셔요? 다육이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장님이 다짜를 뺀 유기분이다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공방 이름을. 자, 제가 오늘은 구독자님들 다육이 샀어요? 아, 화분도 샀어요? 흙도 사고, 세상에. 자, 6만 원 이상 화분을 구매하시면 쑥쑥이 2kg 드립니다. 1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5kg 드립니다. 24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10kg 드리고 택배비는 내가 몰고 갑니다.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아, 지금 요즘에 이 회사가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깔망은 당연히 드립니다. 깔망은 쓰실 만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지난번에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새로 들어온 아이. 자, 유기분 1번 갑니다. 유기분 1번은, 자, 사이즈 갑니다. 13.5. 맞지요? 그 다음에, 자, 높이 갑니다. 13.5. 어머 세상에. 지름과 높이가 같네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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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색을 좋아해서. 자, 네, 분위기 이미지 한번 갈게요. 6입은 1번이었어요. 13.5 곱하기 13.5. 하나는 18,000원, 네 개는 72,000원. 네 개 하셨고, 지난번 네 개 혹은 8개 144,000원. 네 개 달라, 6개 달라, 계산은 내가 합니다. 자, 6입은 식재. 꽃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가장 핫하다는 축전. 왜? 꽃 피기 때문에 코노리톱스가 마구마구 막 나오지요. 꽃 필 때 딱 소개합니다. 자, 어우 세상에 이뻐라, 이뻐라. 그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오션. 아따, 그죠? 어메 세상에. 그 다음에 또 금. 아이고 세상에, 금도 어디다 심을까 고민이세요? 아이고 세상에. 자, 꽃 화분에 심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창, 멋진 창, 그리고 멋진 국민다육이 괜찮죠? 자, 6입은 1번이었어요. 자, 6입은 2번은 앞으로는 2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6입은 2번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나는 2번 달라고 하셔요. 저한테 박스 몇 개가 있어요. 자, 6입은 1번은 보셨고, 그 다음에 6입은 7번 소개할게요. 6입은 7번은, 자, 13, 맞죠? 그리고 높이가 12. 아, 눈치 빠르신 분은 어떻게 해요? 야, 좀 작아졌다. 맞습니다. 조금 작고,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가격은 16,000원, 4개는 64,000원. 자, 비교합니다. 6입은 1번은 13.5 곱하기 13.5, 하나 18,000원, 4개 72,000원. 6입은 7번, 예, 넘버링을 제가 7번으로 했어요. 7번은 13 곱하기 12, 하나 16,000원, 4개 64,000원. 자, 어떻게 다르냐면, 자, 요렇게 약간 일자형이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항아리 스타일이에요. 지난번 2번은 완전 항아리 스타일. 자, 2번은, 자, 이 7번이잖아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쩐쩐쩐쩐쩐. 아, 굽다리가 다르네. 배수는 확실하네. 그리고 made in 베트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물론 국내 생산이 최고로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단가가 사고 싶고 갖고 싶은데 나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무진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요 화분. 자, 6입은 7번입니다. 자, 국민다육이 심었어요? 괜찮았어요? 창을 심었어요? 괜찮았어요? 금을 심었어요? 괜찮. 자, 요 아이들이 다 국민다육이죠? 그리고 요 아이가 창이죠? 요 아이가 금이지요? 어머 세상에, 이쁘다. 자, 그림은 여러 가지 섞여서 갈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죠? 하나는 16,000원, 4개 64,000원. 자, 이렇게 해서 6입은
7번 갔습니다. 자, 6입은 3번을 한 번 더 갈게요. 자, 나는 원형 말고 왜 그렇게 원형 만나해? 나는 사각이 좋아. 예, 맞습니다. 6입은 3번은 사각입니다. 자, 6입은 3번은 자, 이렇게 14.5 봤지요? 어머 세상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13, 높이는 거의 13.5, 12, 13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원형과 나는 하얀색이 뭐 그려 그러면 이렇게 자, 6입은 3번 가겠어요. 짠짠짠짠짠짠. 세상에, 국민다육이 창 그리고 정리정돈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어때요? 많이 심었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급할 때는 심지 못하지만 요즘에 조금 한가해서 이렇게 많이 식재. 그리고 정리 어때요? 정리. 아이고 세상에, 깔끔하고 똑 떨어지고 예쁘다. 국민다육이 창 모두 다 군생? 아이고 이쁘죠. 그리고 또 높이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자, 종이컵 하나를 제가 넣어 볼게요. 자, 6입은 3번입니다. 14.5 곱하기 13, 한 개만 6,000원, 네 개는 64,000원. 아이고, 이렇게 네 개가 세트예요. 짜자잔, 짠짠짠. 자, 네 개가 한꺼번에 다 들어왔지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색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6입은 3번은 사각이에요. 6입은 7번은 원형이고, 새로 들어온 아이예요. 화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갈게요. 6입은 4번과 5번은 나는 원형이 좋다, 나는 사각이 좋다 정하시면 돼요. 왜? 가격이 같기 때문에. 자, 6입은 4번은 짜짠짠짠짠. 9cm 정도 되죠? 9cm 정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예, 요렇게, 12cm. 아까 높이가 얼추 12cm, 13cm 맞네, 그죠? 아이고, 참 잘 만들었네.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또 제가, 이제 여기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니면 블루 사파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또 연두색도 좋아합니다. 브라운 계열도 좋아합니다. 아이고, 자, 한 개는, 자, 6입은 4번 하나, 어떻게요? 9 곱하기 12, 한 개 5,000원, 6개 3만원. 그러면 요즘에 우리 구독자님들 종이컵 사이즈가 7.5cm예요. 그러면 종이컵 사이즈, 잠시만 너 출장 좀 가봐라. 종이컵 사이즈가 요거 요만해요. 종이컵 사이즈.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제가 좋은 점이 딱 이거예요. 자, 6입은 4번 12cm잖아요. 6입은 5번을 보시면, 아, 두 개 같이 사시면 좋아요. 왜? 왜? 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6입은 4번 정리됐죠? 9 곱하기 12는 5,000원, 6개 3만원. 자, 그 다음에 6입은 5번이 좋은 게, 자, 제가 같이 놨어요. 그러면 앞자리, 뒷자리, 끝내줍니다. 선반하지 않은 거예요. 자, 왜? 6입은 5번은 9 곱하기 8.5, 하나는 5,000원이요, 6개는 3만원. 아, 얘 6개, 얘 6개, 그러면 6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요? 쑥쑥이 2kg로 식재합니다. 식재합니다. 식재하고 남아요. 남아요. 자, 그래서 나는 6입은 4번 달라, 6입은 5번 달라. 그러면 제가 한 세트 6개씩 3만원, 합이 6만원, 택배비는 내가 물고, 쑥쑥이는 구독자님 드리고. 자, 색상 보셔요. 요게 한 세트 6개예요. 색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스마다 어떤 때는 보라가 많고 어떤 때는 브라운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색상은 한두 개 색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요거 색깔 보셔요. 이게 6입은 5번이에요. 정사각형이고 제가 컵을 이렇게 놔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컵 사이즈인데, 맞아요. 아이고, 내가 이 사이즈를 맞춘 거 아니에요. 요게 딱 1년 걸려오랐네. 작년 우리 하우스 이사와서 여기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좀 단가져 확 내려갖고 해봐 좀. 이렇게 해서 맞춰 나온 거예요. 베트남, 아니, 베트남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국분이, 요거, 제가 말았죠. 보라색하고, 이 블루톤, 자, 괜찮죠? 자, 그리고 제가 또 다시, 이렇게 세 개, 노랑, 요거는 빨강이죠. 레드, 오렌지. 그래서 제가 이 다섯 가지,
여섯 개가 세트예요. 맞구만. 둘, 넷, 여섯 개. 자, 이 색감은 사실은 다, 제가 맞춤 색상, 여기에 하얀 색깔이 더 섞여 있는데 이 6, 2분 5번에는 흰색이 없습니다. 제가 맞춘 거 맞죠? 예, 제가 색깔도 선택했고 사이즈, 색상, 높이 다 제가. 자, 6, 2분 4번과 5번은 4번은 원형입니다. 6, 2분 5번은 사각입니다. 자, 종이컵 사이즈 보시고, 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짠! 아유, 그보다 가격 더 싸면 더 좋은데. 있습니다. 자, 6, 2분 5번 보셨어요? 9 곱하기 8.5. 짠짠짠짠. 지나가도 되지요? 자, 요 사이즈. 자, 제가 요 사이즈를 봐드릴게요. 너 잘, 난 출장 가렴. 자, 요렇게. 5번과 6번이요. 아까 보신 게 5번. 5,000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는 돈이 뭐 물건이 나지. 자, 6번. 자, 제게 사이즈 잴게요. 자, 이게 얼마? 8.8cm. 8.5나 되네. 그죠? 8.5나 나와. 자, 그리고 여기는 7.5cm. 맞죠? 7.5cm. 자, 이렇게 6기분이, 자, 제가 맞춤 사이즈 맞죠? 자, 5번과 6번은 자, 차이 나잖아요. 사진 찍어서 나는 5번 할까 6번 할까 고민하셔요. 자, 5번은 아까 원형도 있었고 5,000원. 6번은 4,000원. 원형은 없어요. 자, 색상은 랜덤 발송으로 만약에 4개 하시거나 8개 하시거나 어느 분은 10개 하더라고요. 왜? 10개는 4만원이잖아요. 4만원. 그리고 6기분 요거. 5번. 6개 하잖아요. 그러면 7만원이면 쑥쑥이 받고 택배비 안 내고. 맞잖아요. 6기분 하나만 하시면, 10개만 하시면 택배비도 물고 쑥쑥이도 못 박아. 아이고 그래. 자, 식재 해놓은 거 보셔요. 어때요? 요즘에 리톱스 코노피튬 너무 유행이에요. 아이고, 꽃필 때니까 요새 많이 영상을 올리죠. 보통 때는 꽃이 구분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림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하고 영상을 쑥쑥이로 이어가겠어요. 저희 쑥쑥이 영상에는 코노나 리톱스 분갈이 흙이 없지만 따로 주문을 하시면 제가 코노 리톱스만 전용 흙, 판매 매장에서는 합니다. 코노 리톱스 전용 흙을 매장에서 따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따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농장이요? 농장이니까 흙에 관한 한 박사입니다. 자, 흙을 구매하실 때 제가 팁을 하나만 드릴게요. 다육이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보시고 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소문 듣던 잘 키우는 다육이 흙 영상 이어갑니다. 네, 구독자님, 6기분 8번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6기분 3번은 크기 비교하면 이렇게 14.5지요? 예, 자로 재봐드려요. 자, 14.5 정도 되고 높이가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조금 아쉽다. 사각은 정리하기 좋고 이렇게 창을 심던 금을 심던 국민다육이를 심어도 좋지만 아이고 사이즈가 좀 아쉽구만.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열아와 같은 성원으로 제가 저 베트남 달라 갔다 왔어요. 자, 6기분 8번이고, 자, 제가 사이즈 잽니다. 예, 요렇게 17, 그리고 어떻게 재면 18 정도 나옵니다. 17.5, 18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가 12 정도 돼서 아까 보신 13보다는 살짝, 에이그, 노니까 비슷하네. 그죠? 자, 이렇게 6기분 3번과 6기분 8번을 비교 분석하시고, 어머, 6기분 3번은 16,000원이요? 그리요. 자, 6기분 8번은 하나에 18,000원, 4개 하시면 72,000원이고, 그 6기분 1번하고 크기 비교해드리면, 6기분 1번은 13.5잖아요.
자, 이렇게 크기 비교해드려요.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영상 보면서, 아이고, 야, 18cm가 몇 cm냐? 어느 거보다 크냐, 작냐? 이걸 묻는 거지. 자, 종이컵 됐지요? 종이컵 됐지? 아이고, 크다. 그죠? 자, 그래도 이 18,000원짜리는 이렇게 6입은 1번과 8번을 같이 구매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약간 이렇게, 그 높이가 있고, 그리고 약간 넓고, 이렇게 해서 6입은 1번과 8번을 같이 구매하면 좋습니다. 색상은 4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아이고 그때그때 다르고 박스마다 달라서 제가 어떤 색상이다 라고 딱히 할 수 없고 4가지 색상을 섞어서 보내드릴게요. 요렇게 2가지 짠짠짠짠짠 요렇게 2가지 해서 섞어 보내드리고, 제가 일부러 창을 심은 모습과 국민다육이 군생 심은 모습을 제가 심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님이 아 요새 실루엣 3만원짜리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연꽃마리아가 우리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잘 다져졌죠. 현재 5만원에 판매하는 아이예요. 짜자잔짠 앞모습 보고 자 윗모습 보고 옆모습이요? 보나마나지. 자 6입은 1번과 8번은 같이 구매를 하시길 강추합니다. 세상에 소문난 쑥쑥이 영상 이어가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단단단단단단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서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보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호린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저처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